사랑이란 믿음이 깨질 때 생깁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구는 둥글다. 네. 라는 믿음이 없을 때. 네. 지구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을 때. 네. 그게 그런 믿음이 깨지는 순간 멘붕이 오는 거죠. 헐.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 멘붕이라는 게 믿음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어. 뭐 혹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을 때? 아, 멘붕이다. 어. 아, 그렇구나. 아니, 사실 멘붕이라는 말이 사실 멘탈 붕괴잖아요. 네. 신조어잖아요. 생긴 지 몇 년 안 된. 네. 근데 그 붕괴라는 거가 꼭 굳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뭐 쓸 필요는 그렇죠. 없지 않나.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만드는 그런 뭐 그렇죠. 네, 오픈 사전에 있는 그런 그렇죠. 단어니까. 네. 오타쿠라는 게 옛날에는 나쁜 의미였겠지만 네. 지금 오타쿠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런 의미로. 네. 근데 왜 멘붕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멘붕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내가 알고 있던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 때 약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맹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그럼요. 게 그럼요, 안정적인 걸 찾다 보면. 그럼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왜요? 네. 왜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그랬잖아요. 네. 이건 뭐 작은데 이러면서 기타 소리, 어쿠스틱 소리가 뭐 그렇겠지 네. 이러고 봤는데 살짝 멘붕 왔어요 저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똑같은 말씀 드린 거예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을 때도 멘붕이 네,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 포인트에 멘붕이 온 거고 명엄 씨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진 거에 대한 그렇죠. 멘붕이 온 거죠. 뭐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긴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얘는 멘붕을 시킬 만한 그런 아이템임에 확실하다.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붕괴. 네, 붕괴. 이게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어요. 자기가 거기에 투자해 왔던 시간과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맞아요. 오랫동안 믿어오면 믿어올수록 맞아요. 이것들을 이게 틀렸음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꾸 외면하게 되네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허탈함과 아쉬움과 그렇죠. 그런 진짜 자신의 노력과 네. 그렇죠. 어떤 자괴감과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어쨌든 그런 명확한 그런 증거가 나왔다면은 그렇죠. 그거를 빨리 수긍하는 것도 하나의 그렇죠, 네, 그렇죠. 멘탈 그 추후에 또 멘탈 회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아닌가 네, 맞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냐 오늘 왜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얘기를 하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바디레즈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저희 솔직히 처음에 이게 딱 왔을 때 이건 또 뭐야 이랬거든요. 저도요. 하도 이건 또 뭐야 같은 제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건 또 뭐야 했는데 저 아까 사장님 올라오셨고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일 잘 나가 하면서 제품이고 어쨌든 TC 일렉트로닉스 저도 이 오디오 카드를 TC 걸 많이 쓰고 TC 장비를 많이 써서 TC에 대해서 믿음이 있거든요. TC 건 기본적으로 괜찮다. 오디오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야. 정말 좋아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TC 거라서. 뭐 그래도 기본을 하겠지 이랬는데 사장님이 아까 저한테 뭐라 그랬을 때 제가 콧방귀를 꼈냐면은 야 이거를 친 사람들이 이거 없을 땐 어떻게 기타 쳤나 모르겠다 얘기할 정도로 좋대라니 말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이랬거든요 아까 오바를 해도 분수가 있지 무슨 이거 없이 무슨 옛날에 기타를 뭐 어떻게 에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속. 근데 아까 딱 쳐보니까 이 사운드를 알고 나면은 이제 아. 돌아가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원숭이 신발 같은 아, 네.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원숭이 신발 같은. 네. 여러분들 어쿠스틱 기타 치시는 분들 이거 뭐 특히 공연 때 사운드 셋업 할 일 많으신 분들 특히 그리고 공연장 가서 PA 시스템 꼽고 DI 꼽고 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의도한 톤과 전혀 다른 톤이 나오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공연 많이 하셨던 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뭐랄까 네 바디레드잖아요 바디가드가 되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와 이게 무시무시해요 진짜 그냥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거는 이거 하나 이거 버튼 하나 온오프 하나에다가 조작할 수 있는 노브 하나 원노브라는 거예요. 이게 대박인 거예요 원노브 이 시스템 그냥 밟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운드가 나올 때까지 돌리면 끝내면 됩니다. 끝나요. 그 공연장에서 그냥 적절한 톤을 그냥 찾으시면 돼요. 돌려서 그냥 딱 차. 이거 좋다. 오늘 이거. 그 하시고 다음 공연장 갔어. 연결한 다음에 이거 돌려. 끝. 그리고 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들려드릴게요. 네, 들어보시면 네, 아십니다. 네. 스트로크로 들려드릴게요. 네, 스트로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AR 사운드입니다. AR 사운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우리가 LL16. 알고 있는 힘 있는 LL16의 좋은 소리예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실시간으로 믹스가 되고 있어요. 미쳤죠? 물론 이건 좀 과합니다만. 아, 이거 믹스된 소리 나요. 한 이 정도의 사운드. 그러니까 막 실시간으로 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지나가냐면은 펌프 누르고 EQ 그러니까. 올리고 노치 잡아가지고 잡아 올리면서 네, 그 막 믹스 과정이 막 눈에 보여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이게 원래 사운드. 이게 원래 사운드가 얘를 듣다 들으면 대박이에요. 진짜 이게 대박이죠. 이게 원래 사운드예요. 잠깐만. 우리가 사실은 이 원래 사운드를 되게 맨날 좋다고 생각하고 듣는 사운드가 맞아요. 이 AER 사운드가 근데 이걸 듣다가 이걸 들으면 이렇게 흐릿하고 멍청한 사운드였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냥 들으면 또 좋긴 해요. 하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사운드가 열리니까 해상도가 일단 해상도가 좋아요. 그쵸. 해상도 확 올라오니까 와 이거 봐.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채피디님 우리 저희 밖에 있는 것 중에 저가 기타 중에 앰프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갖다 주세요. 저가 중에서 중에 앰프 있는 앰프 거. 꼽을 수 있는 거. 혹시 그 싼 소리 뭐 어떻게 그 소리 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까지 되는지 이거 궁금하죠. 네,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대박이에요. 이게 지금 AF510E 이 모델이 네. 208,000원이거든요. 앰프에다 꽂고 치면 어떤 소리 나는지 이런 소리 납니다. 원래 사운드입니다. 네. AR 꽂았어요. 진짜 정말 싼 소리, 멍청한 소리. 이거를 이제 여기서 잡는다 하면 네. 뭐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잡아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잡겠죠. 요 정도 나쁘진 잡힐 거예요? 않지만 기본적으로 AR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미들 네. 싹 다 미들이고요. 네,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바디레즈 갑니다. 네 올려놓고 치죠. 올려놓고 바로 네. 잡을게요. 쳐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여기서 로우만 조금 빼주세요. 벙벙거리는 것만. 네. 자 원래 소리 돌아갑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 대박이다. 아니 이걸 듣다 보면은 괜찮은 소리 정도네라고 하다가 이거 딱 듣잖아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거의 화장실 중에서도 그 정말 무슨 유튜브 하면 100만 유튜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화장 기술 느낌 있잖아요. 뭐야 오, 이거 빠진 거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거 뭐예요? 네 지금 심지어 배터리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사운드요. 대박이죠. 오, 저는 사실 아까 야마 들었을 때는 와 진짜 좋다 이랬는데 이거 듣거나 이게 사기예요. 이거 사기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이게 20만 원짜리에다가 16만 원짜리를 합쳤는데 100만 원짜리 소리가 나와. 다시 들어보세요. 말이 안 돼. 와 이거 장난 아니야. 말이 안 돼요. 다시 야마하로 바꿔볼게요. 네. 야 이거 화장 지우니까 난리 나네 진짜. 네 다시 야마하로 왔습니다. 네 다시 야마하로. 원래 톤 들어볼게요. 좋거든요. 좋아요. 미쳤지. 와 아니 원래 소리가 좋았거든요. 진짜 원래 소리로 돌아가지 못하겠어요. 이거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우리 PA다 해볼게요. PA에다가 PA다 해볼게요. 네. PA다. 와 저 진짜 흥분되네 이거 진짜. 뭐 진짜 좋은데? 이 패시브라서. 네 패시브라서 지금 다이렉트 박스 없이 들어가니까 좀 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뭐 해결이 되는지. 뭐야? DI 기능도 있어요? 뭐야? 뭔데? 지금 이게 안 먹이고 그냥 얘 그냥 밟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은 거.
갑자기 DI 같은 느낌이 됐어요. 미쳤다. 이건 뭔데? 이거 미쳤다.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 들어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끌게요. 네. 이게 원래 소리예요. 와, PI 이게 DI 없이 PA 시스템 들어가는. 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와, 이거 대박인데. 저 지금 뭐랄까 약간 이 사기인데? 약간 만병통치약 팔고 있는 약장수한테 현혹당하는 기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인데? 제가 이거 아까 보면서 야 이게 설명이 말이 안 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언더세드 픽업을 사용할 때 악기의 자연스러운 어쿠스틱한 울림을 복원하도록 설계가 됐대요. 어떻게 설계가 됐느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순한 디자인의 특징이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증폭된 어쿠스틱 톤을 구현하기 위해 컴프레션을 신속하게 톤에 맞춰서 해주고 그리고 미리 구성된 필터가 굉장히 방대한 양의 필터가 있는데 그게 기타의 음색과 그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USB 있거든요. 이게 디지털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리 프로그래밍 된 그 시스템이 엄청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C 일렉트로닉이 그런 오디오 그렇죠, 장비를 맞아요. 다루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런 방대한 양의 어떤 라이브러리와 그런 프로세스의 노하우들을 여기다 집약을 시켰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모든 상황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게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 뭐 속고 있는 거 같아요 뭐야? 지금.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대박인데? 이거는요. 그냥 제가 진짜 이거 어쿠스틱 기타 우리 리뷰하고 봤던 이런 서브템들 중에 제일 충격적이에요. 저는 지금 약간 문화 충격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멘붕이라고. 이거는요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녹음하실 때 나는 스튜디오에서 컨덴서 마이크 놓고 마이킹 할 일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맞아. 앰프 연결할 일이 있다, 공연 다닐 일이 있다 무조건 사세요. 이건 무조건, 진짜 무조건인데?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이건 없으면 못 살아. 이거는 아 어떻게 이래? 이거는 있잖아요. 한 번 아예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겠다. 이거 맞들이면 이거 큰일 나겠어요 진짜 이거. 아까 사장님이 했던 얘기가 이게 과언이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원래 지금 저기 시스템 자체가 패시브 픽업이어서 네. 원래 고무줄 소리가 좀 나요. 그렇죠. 여기다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 장난감 소리란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소리가 네. 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누른 것만으로도 대박이다. 뭐예요 이거? 사기템 나왔습니다. 이건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냥 멘붕의 연속입니다.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명업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아 그렇죠. 한 줄평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얼마라 그랬죠? 16만 5천 원입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삽니다. 대박이네요. 저도 한 줄평 드릴게요. 16만 5천 원. 이 가격에 5배 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이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제품. 미쳤어요. 지금까지 본 기어 중에 최고예요. 네, 맞아요. 진짜 최고입니다. 솔직히 5배는 제가 조금 뭐 오버했지만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거 16만 5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막 36만 5천 원, 46만 5천 원 이랬어도 야, 뭐 조그맣게 이렇게 비싸했다가 꽂아보고 딱 들어보고 야, 이건 이 돈 줘도 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뭔가 단점이 있을 거예요. 하다 쓰다가 보면 네, 쓰다 보면 뭔가 있을 텐데 이거는 혁신적이에요.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저, 어떻게 이렇게 나와? 단점을 일단은 뭐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 지금 일단 판매율이 1위라는 걸로 어느 정도 그게 네, 미국에서는 지금 1위라고 네, 하네요. 증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저 그 베일톤 그거 대퍼 처음 봤을 네, 때보다 맞아요. 더 충격적이에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거 그냥 다 사세요. 다 어쿠스틱 집에 있는 분들 다 사세요. 이건 그냥 어 칫솔 같은 거예요. 그냥 기사치는 사람들 칫솔 같아요. 다 사세요. 이거 없으면 일찍 죽어. 진짜야. 야 안돼 이거 다 사가 다 이렇게까지 사는 일이 없는데 어. 둘이 만났나 보 처음이에요 맞지? 그냥 뭐 처음이에요 여기 여기 오시면 그냥 다 사가세요 그냥 무조건 와 대박 네 멘붕입니다 어, 어, 진짜 멘붕이네 당분간 어 당분간은 어 못 태어날 것 같아요 와 이거 여운이 진짜 길게 내 이거 그냥 여기다가도 우리 뭐 하나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낀 소리를 들어버려 갖고 이제 AR로도 만족 못할 것 같아. 이 소리 진짜 좋네. 근데 이걸 여기다 쓰기 시작하잖아요. 아까 저거 기어 올라오는 거 봤죠? 우리 콜트죠. 리뷰에 의미가 없어져. 얘가 있으면 애들이 다 기어 올라와서 리뷰에 의미가 없어져. 그냥 버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와. 진짜 좋네. 와, 대박이네요, 진짜. 하여튼 대박입니다, 여러분. 다음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뭐 모르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어쿠스틱 사이언스. 와, 이거 대박이다.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로.